2015 송년음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회장님과 부회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미리 준비한 것처럼 오늘 위해서 그죠? 네, 연습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원장님은 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두 말씀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 많이 하셨죠? 네, 소리 안 내는 분들은 연습 안 하셨어요. 네, 오늘 최선의 그동안에 노력한 네, 최선의 결과를 네, 음악회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두 합주 캐롤 네 캐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제일 먼저 캐롤하고 사랑 찾아 인생 찾아 네 합주하고 나서 네 다음 테너 합주 이렇게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악기 준비하시고요 나와서 캐롤부터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캐롤과 사랑찾아 인생찾아 네, 연주했고요. 이어지는 순서는요. 네, 이상철님의 알토 색소폰입니다. 제 커티 색소입니다. 네, 제 커티 색소를 받고 기분이 어떠셨는지 한번. 기분은 제 커티 색소를. 네. 제커티의 색소입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테너 합주 네, 준비해 주시고요 터프 연주입니다. 네 테너 합주하고 나서 여기 순서표대로 할 거니까 순서 하기 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바른 말, 고운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준비하고 계신 선수는 강정순 여사입니다. 네, 애드립 악보를 처음 받아가지고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보여진 악보와 다르게 부를 겁니다. 연습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기대하면서 듣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제가 이 곡을 받고 연습을 하는데요.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아마 꽃감 농사 저 때문에 망친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계속 네, 드립니다. 다음은요, 안선희님의 가을밤. 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반응이 좋을 수 있죠? 네. 네, 지금 안선주님이 2개월 됐다고 하셨나요? 네, 2개월 됐는데 이제 벌써 곡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가을밤 잘 불러주셨고요. 예, 다음 또 네, 또 예쁜 윤유선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자의 행진입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 때 마이크에 신경 써주시고, 네, 가까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와 아까 멘트로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요 김왕기 회장님의 예, 연주 순서입니다. 네, 나훈아의 노래죠. 영영 준비했습니다. 아까 멘트로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음악이 마치지 않았는데 미리 하차하면 안 되겠죠? 네. 끝까지 음악 끝날 때까지 서 있다가 마지막에 인사하고 내려와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재정님의 오빠 생각입니다. 네, 원래 모자 쓰면은 안 되는데 오늘 특별히 네. 오빠 생각 큰 박수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 되셨죠? 이대동 선생님 60일. 아, 네, 많이 이겨와. 네. 다음은 노경희님의 사랑하는 오리입니다. 네, 다음은 하얀 손수건 옷가리나 할 거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요, 바로 다음에 옷가리나 먼저 할 거예요.
했고요. 네, 다음 순서는 오카리나 연주입니다. 하얀 손수건 들려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거기 그 유명한 김한걸군 알죠? 네,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김한걸군의 아버님입니다. 네, 나 그대에게 나 한걸이에게 모두 드리게.
네, 김상경님의 나그네에게 모두 드릴이었고요. 네, 다음 순서는요, 알토어 합주입니다. 네, 알토어 색소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여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 준비가 안 되셨네요. 네, 58년 개띠세요? 네, 만약에 준비했습니다. 이찬식님. 네. 네, 다음 순서 준비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님의 만약에 했고요. 다음 순서는 분홍 립스틱입니다. 김레나님과 윤유선님의 연주입니다. 오늘 특별히 더 예쁘게 하고 온 것 같은데 예쁜 만큼 박수 크게 한번 주세요. 네, 다음 순서는요, 김태규님과 이근태님의 안동역에서 연주입니다.
계셨습니다. 예, 연주가 조금 모자란 부분은 댄스 약간 깨알 댄스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준비하고 계십니다. 김장수 부회장님의 연주입니다. 님의 향기 손버스 부신다입니다. 네, 님의 향기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기훈이님의 고장난 벽시계입니다. 민들레님은 안 하세요? 다른 거 독주 준비하세요. 그러면 다른 곡으로.
독주 준비하세요. 많이 떨리는가 봐요. 박수 한번 더 주세요. 떨리세요. 시계였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네, 이광호 부회장님의 순서입니다. 싱싱싱. 네.
정상남 벽실에 듀엣으로 했는데 네 독주를 하고 싶다고 굳이 네 독주를 준비했습니다. 곡목은요. 네 이즈리 준비했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이즈리였고요. 네, 이곳에 총무 정은님의 신선입니다. 라라라. 네, 평소에 연습하는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네, 물론 어려웠어요. 그죠? 네, 한 말씀 하고 하세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제가 이거 처음 잡고 한 2년 3년 욕을 하면서 지금 다시 욕하면 다됐습니다. 네, 애들이 받고 받아서 처음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제 나름대로 뭐 애드립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었지만 그냥
우리 원장님을 좀에 요래 했더니 바로 그려주시더라고. 네, 발끈하면서. 그래서 아주 어렵게 1, 2절을 바르게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느라고 솔직히 힘들었어요. 네, 중간에 1, 2절이 달라가지고 순간 실수하면 1, 2절이 바뀌어버리고 꼬일 수가 있거든요. 틀려도 예쁘게 봐주세요.
마지막 곡 한 곡 남았습니다. 이 한 곡 하는 동안에 원장님은 오늘 연주 전체 평, 개인 평은 아니고 전체 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오라버니 아프로디테. 네, 아프로디테 혹시 아세요? 모르죠? 아시면 아시는 대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앞으로 보나 뒤태를 보나 아주 예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미의 여신을 앞으로 뒤태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송년호와 개는 모두 끝이 났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원장님의 네, 총평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말 길게 하려고 죽어버렸는데요. 오늘 연주 고생하셨고요. 그 오늘 연주를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소리들이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테너 쪽에서 테너다운 소리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옷감 어려운 상황에서 김교수님, 왕기 회장님 예, 오늘 뭐 어려운 곡 하신 분도 계셨고 부끄러운 무릅쓰고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것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남은 시간에 이빠이에서 코가 여기가 붙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우리 진짜 색소폰 회원들 친구 가족 이름 없이 그죠 순수한 회원들로만 이루어졌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뜨거운 반응 그죠 다른 분 연주할 때 잡담 안 하고